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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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와나 질문이 하나 있거든? 좋아! 지금 Q&A 시간이야. 내 유튜브 나한테 권한이 있는 내 유튜브 질문이 뭐예요? 끝났나요? 영상을 컨펌하고 올리고 그런 과정은 그거는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해결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감사합니다. 짝짝짝. 죄송한데 제가 원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이잖아요? 그게 돈이 되기 시작하면 너가 원하는 영상이 될걸? 그니까 그 전에는 혹시 페이를 같이 뿜빠이 좀... 와 안되겠네 오빠. 페이를 뿜빠이 하자고요? 오빠 원하는데 뿜빠이 해달라는 건 너무 양아치 아니야? 아니 페이 저거... 아니 오빠 종아리 걷어. 오빠 유튜브 안 할 건 밥 사. 내가 너한테 왜 사 이 씨발년아. 한 달에 1억 벌었냐. 그럼 유튜브 해. 너 한 달에 1억 벌어? 오케이 오늘 회식은 은별이가 쏜다. 부가세 낼 돈이 없어요. 아 그거 너 기어 밈이지? 왜 그런 밈 만들어? 아니 진짜 없어. 진짜 그럼 나랑 원호 같은 애들은 진짜 힘들어. 그렇게 네가 그지 밈 만들면. 어. 형 그거 밈이죠? 전 진짜 힘들어요. 아 니들이 진짜 불쌍한 척 하니까 나 진짜 돈 없는데 내가 안 불쌍해 보이잖아. 아 요즘 다 힘들어. 너는 아니지. 아 솔직히 원호야 은별이는 아니잖아. 오빠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카라미 오빠 했을 때 우리 선우 수익 깠을 때 생방송에 오빠가 나보다 더 높았잖아. 지랄하지 마 병신아. 너 그거 하나만 깐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은별이는 항상 수익 얘기를 하면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 저는 다 합쳐서 말해요. 나 200 벌었다. 그럼 은별이가 와 쩐다 나 이번 달 못 벌었어 해가지고 얼마 벌었는데 하면 100 벌었대요. 그 제대로 물어보면 투입 100 투내 3억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니까 그거 그때 투입 투내 다 합쳐서 얘기했을 때 오빠가 더 많이 벌었었다고 기억 안 나? 은별아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너 지평수 몇 평이야? 너 지평수 몇 자, 나 저번 달 생방송 깐다. 야, 너 개부자네. 아, 진짜 씨발 새끼야. 아, 씨발이야. 디시네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니까 장난하냐? 아니, 들어봐. 트윗 받아보자 마, 씨발. 내 전재산이랑 똑같아. 아, 진짜 장난하나. 아, 진짜 씨발이야, 진짜. 아, 지랄하지 마, 진짜로. 작가님,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오케이. 해봐. 내가 못 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전 수익보다 많이 하락세여서 줄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 네가 나보다 잘 본다며. 네가 나보다 잘 본다며. 아 내가 네보다 잘 본. 아니 궁금한 게 있어. 민수야, 네가 이제 유튜브를 딱 했어. 근데 유튜브가 대히트 초 막 100만 유튜버가 갑자기 막 완화나고 나와버리고 월 억 미미가 됐어. 그러면은 너는 우리한테 밥을 사? 내가 왜? 니네가 뭘 했다고 나가 너. 아니 오빠 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오빠 지금 이 트위치 방송판에서 돈 왜 벌고 있는 줄 알아? 와니 때문에. 내가 미미짱이라고 붙여줘서 벌고 있는 거야. 근데 나도 와니한테 고마워하고 있는데. 아 웃기고 있다 했는데 오빠 그냥 김민수 1, 2, 3이었어 막 사람들이 쐈을까? 야 김은별! 왜? 너 내가 백급 새끼 아니었으면 형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에? 그렇지! 그렇지 오야 가자! 에? 그렇지! 그렇지 오야 가자! 나 혼내러 오신 거야. 나 혼내러! 그럼 이주 씨는 한 게 뭐야? 없지. 저 씨발년 자꾸 이주 씨 인식을 웬님은 근데 인스타 올린 거 썰 좀 풀어주세요. 키키 어쩌다 알게 되었는지랑 청보고 무슨 기분 들었는지. 아 완안 없는 집들이요 오늘 그거. 아니 그냥 내가 바빠서 못 갔어. 아이고 이거 못 가서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집들이 또 해? 아 그럼 그때 한번 꼭 불러줘. 아 내가 너 바빠서 미안하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니 와나나님 있는디요? 하고 내 굿즈를 가지고 와서 내 굿즈한테 술 먹이고 내 굿즈랑 행가를 해주고 내 굿즈를 머리에 씌우고 내 굿즈를 만져주고 내 굿즈를 엘리베이터 태워서 배움까지 보내주던데? 아니 나를 무릎에 앉히고 술을 먹고 마시고 있는 내 시점? 들고 와는 나? 정상이와 나? 사람들에게 행가를 대고 있는 나? 이거를 왜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힙하게 쓰고 있는 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나? 그리고 진짜 집에 가는 나? 나 추억이 주입이 됐어요. 썰 좀 풀어주세요. 썰을 풀 수가 없어. 간 적이 없으니까. 난 간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은 나와 함께 즐거운 추억이 있다니까? 이 무슨 전생에 세상을 구한 용사가 모종의 이유로 마왕을 죽였다는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클리셰를 직접 몸으로 겪은 느낌이 들어요. 나보고 너무 취했대. 취해서 실수했대 그 집에서. 아니 저기 있는 난 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거야? 이건가? 내가 취해가지고 여성분에게 칠레스러운 스킨십을 한 건가? 아니 이건 내가 당하는 거잖아. 뭐지? 이 사진에서 내 실수를 유추할 수 있나? 내가 이대로 술상을 엎었나? 아니 근데 너무 놀라운 사진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플리처 상감 아니에요? 아 내가 날고 있는데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아 진짜 단 한 명도 안 봐 여기를! 아니 댓글도 더울 거 없는 게 형 너무 취했더라. 아니 그래? 내가 취했어? 집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술 먹고 그러지 마세요. 뭘 했는데 내가 뭐. 잘 들어가셨죠? 들어가서 나온 적이 없어요 집에서. 그리고 안 오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진을 봐도 알잖아! 예, 집들이 사진 올린 사람 누가 없냐? 아 예 이 새끼 집들이에서 제일 신난 새끼는 얘야 내가 보기에. 아니 이거 내 남자친구였네? 이거 사랑스러운 눈빛이 맞습니까?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눈빛이 맞습니까? 아니 내가 이걸 좀 익숙한데? 아니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런 싱크를 양치기 소년처럼 뭐야 여보세요? 와 나 아까 꿈 꿨는데 소름 돋아가지고. 무슨 꿈을 꿨는데 재원아? 아니 그 내가 오늘 꿈에 형이 나왔거든? 남자 스트리머들끼리 여행을 갔어. 다같이 이제 놀고 자고 일어났는데 돌류 형이 울고 있는 거야. 돌류 형이 갑자기 자기가 막 그런 추행을 당했다고. 추행? 좀 약간 누가 만졌대 자기를. 어디를? 머리를? 좀 돌류 형이 울 법한 약간 머리카락 말고 약간 안 좋은 쪽을 만졌나봐. 아어어어 더 소름 돋는 거 남자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아마 흉득형도 있었는데 흉득형이 화난 거야 약간. 그래서 일단은 뭐 돌려 형이 착각한 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잤는데 다음날 이제 그 흉득형이 다시 울고 있는 거야. 이번에 흉득형이 울고 있구나. 근데 돌려 형 말이 맞다고. 진짜 자는데 누가 자기를 만졌는데 말할 수가 없다고 우는 거야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두 명씩 자기로 했어. 왜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나오면 누군지는 확실해지잖아. 아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자기 시작했구나. 나 그럼 뭐 내가 원하나랑 자겠다 이랬어. 자고 있었어. 아무 일 없이 자고 있었어. 잠깐만. 근데 갑자기 누가 내 허벅지를 만지는 거야. 그럴 리가. 아니 꿈이니까. 아 꿈이니까 오케이. 놀려가지고 이불이 탁 던졌는데. 잠깐만 뭐라고? 형이 다 벗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재원아. 저기 형 왜 그러냐고. 어디 왜 덥냐고 왜 옷 다 벗고 있냐니까.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나를 딱 안으려고 할 때 딱 그럴 리가 재원아. 그러니까 너무 실망인 거야 나는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했을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다 벗고 너를 안을 리가 없잖아. 나는 완벽한 이성애자야. 아니 그런데 형이 그랬다니까 꿈에서. 나는 그렇다 쳐. 나는 결국 피해를 안 받았는데 피해를 받은 돌리 형이랑 행동형은 어떻게? 그럼 꿈속에 내가 알아서 사과를 하면 되지 않을까? 사과를 안 하고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 꿈속에 나는 나 지금의 나랑 다른 존재니까 형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재원아 정확히 말해야 돼. 나는 억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억울한 입장이지 일단은. 어쨌든 형의 죄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데 매듭이 없어. 돌리 형이랑 행동형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실 형들을 만졌다. 근데 그게 꿈속이었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해해 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줘. 나는 어차피 피해를 안 받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이 좀 풀릴까? 좀 풀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니